REM수만 이상 행동증.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 생깁니다. 그 꿈이 오는 게 REM수면이라고 하는 건데요. 그 경우는 우리 온몸의 근육에 힘은 탁 꺼주고 뇌는 깨어져 있을 때와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온몸에 있는 근육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아가지고 움직임이 생기죠. 그럼 낮에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툭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세월이 가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파킨슨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구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의 파킨슨 병 보고 있는 고성범입니다.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퇴행성 신경계통 질환, 두 번째는 이상운동 질환입니다.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것은 신경계통의 세포들이 자꾸 이유도 없이 가랑비에 엎졌듯이 없어져가는 병이라는 거라서요. 진행성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질환이란 거고요. 두 번째 이상운동 질환은 그런 신경계통들이 운동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이상이 발생하는 병입니다.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중독, 그거는 조금은 이제 다르죠. 뇌에 보면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도파민을 만들어서 이쪽에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도파민이 움직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의 주된, 그래서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요. 도파민은 뇌에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뇌 바깥의 피질 이쪽으로도 연결되어져 있고 특히 변연계 쪽이나 이런 연결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기쁨 추구, 행복 추구 뭐 이런 것들 관련되어져 있는 면이 갖고 있습니다. 움직임의 문제라서요. 첫 번째는 동작이 느려지는 거, 두 번째는 몸이 뻣뻣해지는 거, 세 번째는 가만히 넋놓고 TV 보고 있거나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현상,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 생깁니다. 그리고 자세도 좀 더 구부정한 경우도 있고요. 걸을 때 다리를 좀 끈다거나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 관련된 증상들이 되겠고요. 파킨슨 병은 처음에는 보통 한쪽부터 시작이 되고요.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진행이 되고 중심 잡거나 걷는 거나 자세가 나빠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오게 되고 또 아주 심해지면은 보행 같은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행 도구 이런 것들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이전에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 즉 운동계통에 대한 증상이 아니라 운동 이외에 보통 비운동 증상 얘기를 하는데 REM수만 이상 행동증,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 생깁니다. 그 꿈이 오는 게 REM수면이라고 하는 건데요. 그 경우는 우리 온몸의 근육에 힘은 탁 꺼주고 뇌는 깨어져 있을 때와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온몸에 있는 근육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아가지고 움직임이 생기죠. 그럼 낮에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툭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세월이 가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파킨슨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구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후각 기능의 이상인데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에 있어서의 정구 증상으로는 냄새가 들어오더라도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잘 못 맞힌다거나 A란 냄새와 B란 냄새를 구별을 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파킨슨 병에서의 운동 증상이 생기면서 보통은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보통은 58세서부터 63세가 가장 높은 거 되어져 있지만 많이 진단된 나이가 그 정도고요. 그때부터고 연령대로 보면은 70대가 되면은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유병률도 높아지고 80대가 되면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. 병의 경과가 오래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운동기 합병증도 더 잘 생깁니다. 만약에 75세 이후에 발생하면은 병의 진행이 조금 빠른 편이고요. 55세 미만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의 진행이 조금은 느린 편입니다. 그리고 고령에 발생한 사람은 치매가 동반된 경우도 높고요. 젊은 날 발생한 경우들은 인지기능 장애가 같이 동반된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. 한쪽이 움직임이 안 좋다 그런 머릿속에는 편마비가 많이 떠올리죠. 그럼 뇌졸중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못 움직여요. 본인이 언제부터 생긴지를 알아요. 반면에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언젠지 정확히 몰라요. 어느 날 몇 시에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. 그냥 한 2년 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보다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확연하게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즉 병의 진행 패턴이 다릅니다. 수전증 환자든 자기가 떨리는 게 불편해서 알아요. 손을 사용할 때 떨리니까는 글씨를 쓰거나 또는 컵을 잡거나 그럼 떨리거든요. 파킨슨 떨리면 주된 게 내 마음이 편해져야지 떨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남들이 먼저 너 왜 손 떠니? 한쪽만 떠니? 그리고 다리도 같이 떨린다.
그럴 경우에는 파킨슨병을 좀 많이 의심을 할 수 있는, 우리가 보통 걸을 때 보면은 왼발이 나가면은 오른팔도 같이 앞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거든요. 팔을 흔들고 걷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 초창기에 보이는 증상은 이게 몸에 붙어 있어요. 팔을 잘 안 움직여요. 전조 증상이 같이 있으면은 또 많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